주제는 이렇습니다. 아내는 서울행을 반대했다라는 건데 대한민국에 망명한 것이 뒤늦게 밝혀진 이 조성길 이탈리아 대사 대리와 관련돼서 오늘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함께 보시죠.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여당이 정부 부담을 의식한 듯 수차례 망령을 타진했다라는 내용을 밝혔는데 자발적으로 한국행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북한에 있는 가족 걱정 때문에 공개되는 걸 싫어했고 자신의 한국행이 알려진 뒤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가족이 북한에 남아있는 조성길 입장에서나 조성길 한국 망령이 부담스러웠던 정부 입장이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태용호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게 러출됐는지가 저는 그 대단히 우려스러운 저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고 딸이 북한으로 끌려가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이제 상황. 이거 조성길 부부가 지금 서재가 어디냐에 따라서 북한에 있는 친척들과 혈육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달라지거든요. 이 점을 좀 유의해서 인도적 견제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정작 이 조성길 대사대리는 자신의 입국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서 매우 분노를 하고 있다라고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 출신 소식통 A씨는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대사 대리가 자신의 입국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다른 소식통은 조 전 대사 대리 아내는 평양에 있는 딸이 걱정된다며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변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현재 국면에선 동아일보 기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 대사 대리는 입국 후 대북 분야화에서 활동을 해왔다라는 것도 전해지고 있는데 조 전 대사 대리가 국정원 관리하에 대북 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안다라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재명 기자 상당히 조심스럽고 뭐 명확하게 무언가를 다 드러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현재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가옥도 제공하고 철저하게 신변 보호하고 있겠죠? 뭐 그거 당연히 틀림없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조성길 대사도 대사 대리도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북 정책에 많이 이제 관여하고 또 기여를 하고 있을 거라 믿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어쨌든 지난해 7월 입국한 이후에 한 15개월 만에 공개되면서 굉장히 지금 조성길 전 대사 대리 본인뿐이 아니라 이제 가족들도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태용호 의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딸이 북한에 머물고 있는 상태죠. 근데 아마도 딸에 대한 심려 굉장히 우려하는 것 봐서는 저희가 지금 딸이 강제 송환된 건지 아니면 자진으로 월북했는지 자진으로 이제 입국한 건지 사실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전자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닌가 강제 송환된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뭐 지금 전 대사 대리의 부인도 오히려 뭐 평양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다는 그런 전언이 들리는 것 봐서는 굉장히 지금 이 공개된 상황들이 우려스러운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이 정보가 어떻게 노출됐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네. 조 전 대사 대리 아내의 이 마음이 진짜 뭐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도 있겠으나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은 본질은 평양에 남아있는 딸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죠. 네네. 북한이 혹시나 앙금을 갖고 이 평양에 있는 조 대사 대리 딸에게 좀 너무 지나치고 가혹한 처분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온 국민이 있을 것 같아요. 보도를 갖다 보니까 예. 그 조 대사 대리는 모르겠고 그 아내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한국보다는 프랑스 같은 제3국에 그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이 아니고 제3국에 있으면 그나마 이제 북한에서 용인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그 아내 입장에서 보면 처가도 저기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북한에서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한국에만 가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그렇게 문제가 수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한국에 왔고 한국에 온 것이 이제 밝혀지고 하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제 딸이 기껏 한 20살밖에 안 됐을 텐데 그 딸에 대한 걱정이 다른 걱정 모든 것들을 갖다가 압도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